자,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10월 고3 전국합평 물리2 햇살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D-30. 딱 수능 보기 30일 전에 치렀던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했을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2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리2 그 10월 합평 문제는 해설이 따로 해설지가 있잖아요. 그죠? 해설지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여기서 왜 이렇지? 라는 그런 그 문제들을 확인하려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이 틀린 문제 또 보고 싶은 문제들 중심으로 확인하시고요. 시간 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0월 무평, 10월 합평 문제 한번 뜯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전형적인 운동 방향을 바꾸는 물체의 운동이죠. P에서 Q까지 이렇게 곡선 주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이고요. P에서 Q까지 오른 것들 한번 골라봅시다. 자, 기억입니다.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냐? 당연히 P에서부터 점선의 길이가 이동거리고 여기는 P에서 Q까지 이은 이 직선의 길이가 바로 변이의 크기니까 이렇게 운동 방향 바꾸는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D은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과 같냐? 아니죠. 지금 이동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클 수밖에 없죠. 다음 D은 등가속도 운동이냐? 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곡선을 돈다는 얘기는 곡선을 돌려면 예를 들면 그죠? 어떤 가속도가 이렇게 있어야만 원운동의 일부니까 이런 식으로 뭐 원운동의 일부는 아니겠죠? 곡선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힘의 방향 계속 변한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도 변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설을 보면 곡선 운동이므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죠. 그죠? 여러분 보기에도 어떤 힘의 방향이나 크기 이런 것들 보면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고요. 1번 문제는 그 정도 그 설명드리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충돌하는 문제죠. 충돌하면 항상 운동량 보존 생각해야 되고 충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A가 X축으로 V로 오고 있었고 질량이 2M인 B는 V라는 속력으로 여기에 이렇게 60도의 각으로 오고 있다가 딱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저런 충돌 같은 경우에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운동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죠. 어쨌든 충돌할 때는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평면사의 충돌, X축 충돌과 Y축 운동량 보존 그 두 가지 방향의 운동량 보존을 생각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 딱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면 충돌 후에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인데 그 세타의 탄젠트 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여러분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는 여기 이제 세타가 나오면요. 여기 보면 X, 여기 Y가 있으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충돌로부터 X방향의 충돌 후에 운동량이나 속력이나 또는 Y방향의 운동량이나 속력을 구하면 그들의 관계로 이렇게 탄젠트 세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해설지에는 여기 있는 거 운동량의 관계로 풀었으니까 쌤은 그걸 속력에 비로 한번 풀어볼게요. 속력은 당연히 운동량 보존 법칙만 적용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일단 먼저 X방향 운동량 보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방향 운동량 보존은 갖고 있는 거 A 거 충돌 전에 MV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는 V를 이렇게 이렇게 벡터 분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60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60으로 하면 60의 코사인 세타 V의 그죠? 코사인 60도가 바로 여기 있는 요 X방향의 속도 성분이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V 찾을 수 있고요. Y 성분은 당연히 V의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 V가 된다라는 거죠. 운동량은 질량까지 곱하는 거니까 그 질량을 곱해서 2M에다가 2분의 V를 곱하면 MV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충돌하고 나면
질량이 M과 EM이 합해진 3M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속력 VX를 하겠습니다. V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VX는 얼마? 3분의 2 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 먼저 구했습니다. 요거 먼저 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Y 요거. Y를 구하기 위해서 Y방향 운동량 보존 써보죠. Y방향 운동량 보존은 여기 있는 거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2M에 2분의 루트 3 V니까 루트 3 MV가 처음에 충돌 전에 Y방향이고요. 충돌한 다음에는 3M에 VY고 VY로 정리하면 3분의 루트 3 V가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죠? X에다가는 3분의 2V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루트 3V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 2분의 루트 3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간단하게 4번이라고 답을 얻을 수 있고 2번도 2점짜리 배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충돌 나오면 운동량 보존 유념하시고요. 충돌 문제는 이렇게 2번처럼 간단한 문제보다는 맨 뒷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17번부터 20번 사이에서 상당히 고난도의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찾아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렌즈 문제죠. 지금 보면 볼록 렌즈 P에 의해서 물체의 상 A가 생겼고 여기에 있는 Q가 볼록 렌즈 아니면 오목 렌즈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상이 다음과 같은 B처럼 생겼다. 여기 있는 요 Q가 볼 때 이 A는 물체입니다. 그죠? Q가 볼 때는 물체죠.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상이에요. 상은 물체보다 커졌어요. 확대시킬 수 있는 렌즈는 볼록 렌즈밖에 없고 그 볼록 렌즈의 초점 안에 물체를 두게 되면 확대된 정립 허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볼록 렌즈이고 초점 거리는 요 A보다 멀리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억! Q는 볼록 렌즈야. 맞았고요. 니은 B는 빛이 반사해서 만들어진 상이냐. 여기 있는 렌즈들은 굴절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니은 틀렸고 디귿 Q의 초점 거리는 A와 Q 사이의 거리보다 크냐. 옳은 보기죠. 따라서 기억 디귿 맞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렌즈식을 쓰지도 않고 그냥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단진동이에요. 단진동인데 지금 보면 용수설이 안 바뀌었어요. 용수설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 K값으로 항상 일정한 용수설을 쓰고 대신 A 또는 B로 물체만 바꿨어요. 근데 물체에 바꿨는데 A는 질량이 MA라고 되어 있고 B는 질량이 MB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질량이 중요한 이유는 주기를 찾을 때, 그죠? 주기를 찾을 때 질량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중요하고 오른쪽에 있는 시간은 주기를 준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가장 멀리 있는 그 변이가 가장 멀리 있는 그곳에 있을 때부터 다시 그곳으로 오는 곳까지가 바로 주기 아닙니까? 따라서 A는 여기 있는 시간 T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을 했으니 A의 주기는 3분의 T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또 B의 주기는요. B의 주기는 여기 있는 요 실선 한 번, 두 번이니까 2분의 T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의 B가 얼마? 2대 3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주기 B가 2대 3이면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에서 어차피 K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2파이도 어차피 변하지 않았고 여기는 M과 T의 관계가 있고 T제곱이 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은 T에 제곱한 거 4대 9 바로 M이 4대 9의 비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억 보시면 기억에 MB가 1.5MA냐? 그렇지 않죠? 4대 9는 1.5가 나오지 않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운동에너지 최대값. 항상 단진동에서 운동에너지 최대값 나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생각해야죠. 운동에너지 최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 운동에너지가 0일 때, 최소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아닙니까? 결국에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최대 포텐셜 에너지랑 크게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니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과 그것이 같을 테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진폭 A의 제곱 진폭 A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용수 상수 같죠, 그죠? 그다음에 진폭도 어때요? 진폭도 같아요. 따라서 이게 같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 값도 같더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다음 디귿 가속도의 크기의 최대값은 A와 B가 같냐라고 했는데 용철 탄성력 F는 KXMA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K 같죠? 진폭도 같죠? 이게 같단 말이에요. 일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M과 A는 서로 반비례하죠.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지금 질량의 비가 A가 B보다 작아요. 그럼 가속도는 A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거기 보면 같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건 니은만 맞는 정답 2번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건 주기였지만 주기를 막바로 구할 수는 없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기고 시간 T까지 몇 주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기 시간만 얻어낼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용수열 상수 주기식을 이용해서 용수열 진자 주기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디귿에 나와 있는 F는 KX equal MA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한다면 물리적인 개념이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우리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A는 비스듬히 위로 던졌어요. 포물선 운동하겠죠? 바닥에 떨어집니다. B는 아래쪽으로 던집니다. 연직 하방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A를 던지는 순간 B를 던졌고 A가 떨어지는 순간 B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A의 운동 시간과 B의 운동 시간이 같구나라는 거 할 수 있죠. 운동 시간 모르니까 T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 나머지는 뭐 그다지 문제 있는 내용들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기억처럼 B가 수평에 도달한 시간, 요 T가 얼마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V, 요 V 이제 같은데요, 그죠? V의 값 얼마인지 찾는 거랑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찾는 거랑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A부터 볼게요. 요 A가 다음처럼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여기 보면 높이가 나와 있어요. 15m. 그리고 그 높이를 계산할 때는 연직 방향 속도 전부만 필요해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V에 30도니까 V에 사인 30도 2분의 V가 연직 방향으로 처음 속력인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처음에 던진 건 여기서 던졌는데 도착하기는 여기서 도착했어요. 언제나 연직 상방운동은 윗방향을 우리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던진 것보다 아래쪽에 밑에서 도착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15m를 변위로 나타낼 때 S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수 있는 거.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그 S가 변이라는 거. 내가 지금 던진 방향의 위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떨어졌다면 여기 있는 15m의 높이는 마이너스 15의 변이를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 속도 Y방향, 연직 방향으로 2분의 V에다가 T,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이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A에서의 식을 하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보면 T, V,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B로다가 하나의 식을 더 세운 다음에 연립하면 V하고 T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보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지금 V의 속력으로 30m를 내렸는데 얘랑은 다르게 여기는 아래쪽 방향이 이미 플러스 방향이에요. 결국엔 여기는 30은 플러스 30이 돼야 돼요. S는 그죠? 그 다음 V, T 플러스 2분의 1 G, T
제곱입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T는 2초, V는 5m/s가 돼서 일단 기역 2초 맞았고요. 니은 V는 5m/s 그거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디귿 A의 수평이동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A의 수평이동거리 R은 VX 뭐 T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VX는 처음에 V의 코사인 30 곱하기 시간은 2초니까 이렇게 우리 써주고 여기 있는 V는 5니까 5 집어넣어서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5루트 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건지고 갑시다. 아, 요거 부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죠? 부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잘 좀 유념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언덕 위에서 아니면 옥상에서 절벽 위에서 던질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지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연직의 높이를 줬기 때문에 또 문제에서 시간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쪼개서요, 그죠? 마치 이렇게 운동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쪼개서 이쪽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운동을 같이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 잘 유념하시면서 꼭대기까지 높이 구하는 거, 시간 구하는 거, 전체 시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좀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5번은 그래도 3점 배점이었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또 전체 운동 시간, 또 그거랑 덧붙여서 어떤 다른 물체 운동을 또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연습을 좀 찾아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까지 해결했습니다.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뭐 이것도 3점 배점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던 열 전도 관련된 부분이고 전도식만 잘 세울 수 있으면 그리고 마무리만 잘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고온의 물체가 있고요. 저온의 물체가 있습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A, B가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온도하고 거리에 대해서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열을 전달하는 비율, 열 전도율이 다르다는 얘기고 A의 열 전도율을 우리 KA라 쓰고 B의 열 전도율을 KB라고 쓴다면 면적 똑같이 S죠. 길이는 EL과 L로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끝머리 같은 시간 동안 A와 C를 통해 전달되는 열량이 서로 같다. 이 문제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열 전도식을 외운 다음에 똑같은 시간 동안 전달되는 열이 같은데 그것이 A를 통해서 갑니다. K, A의 단면적은 S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3T에서 2T로 T만큼 낮고 길이는 2L인데 그것이 그대로 B에서도 똑같아요. K, B의 S의 온도 변화 T에다가 여기 있는 거 길이가 L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전달한 열량이 A와 B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C도 마찬가지로 KC의 우리 C의 열 전도율 KC라 하면 그때 면적은 ES가 되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는 여기서 여기까지 E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요 3L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은 STL 지워지고 나면 2분의 KA는 KB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A 대 KB가 얼마? 1대 그죠?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주면 S하고 TL 지우고 나면 이번에는 KB 대 KC가 얼마? KB가 3분의 4, KB equal 3분의 4 KC이니까요. 맞죠? 3분의 4 KC. 그러면 여기서는 3분의 4 대 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KB, KB가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얘랑 얘랑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 같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같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거 2대 1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도 B를 1로 만들어줘야죠. 1로. 여기 1 만들려면 여기는 4분의 3이 돼야 되니까 K, A 대 K, B 대 K, C는 얼마? 2대 1 대 4분의 3이 나오고 각각 다 40 곱해주면 8대 4대 3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뒷마무리, 수학적인 해석, 결합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KA부터 KC까지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되는 KB를 똑같게 만들어준다라는 부분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8대 4대 3인 정답 5번을 얻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이런 수학적인 해석들, 연결들 이런 것들이 이번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서 정해진 시간 30분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1등급 컷이 40점대 초반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시간 안배가 물리2 과목에서의 핵심인데 그 시간 안배가 엉켜버리거나 꼬여버리면 그렇게 좀 점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성하고 조금 많이 느끼면서 수능 때까지 30일 남았으니까요. 그런 부분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관련된 문제예요. 교류도 그렇게 쉽게 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표에 또는 회로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의미와 개념들을 잘 좀 살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A에 연결하든 아니면 B에 연결하든 교류 전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그나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다음에 좀 쉬운 단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랑 B에 연결했을 때랑 그 전압의 최대값이 이때는 코일 없으니까 저항과 축전기 코일 각각의 소재에 걸리는 전압들을 이제 얘기해 줬는데 먼저 A를 보면 여기 있는 저항과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때 전류의 최대값이 만약에 I라고 한다면 이때 전류의 최대값도 I예요. 결국에는 전압의 최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전류의 최대값도 같으니 이쪽의 저항값이 R이면 여기 있는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값도 R이 나와야만 IR, IR 해서 이렇게 V값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서는 스위치 A를 연결했을 때 각각의 전압과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같다는 것을 통해서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XC가 R이구나 라는 걸 먼저 찾을 수 있으면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은 해결을 한 경우입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기억은 풀 수 있겠네요.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R이냐? 그건 이제 우리 스위치 A로 해가지고 풀 수 있고요. 다음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은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회로의 임피던스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때는 저항과 축전기와 코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이제 코일에 대한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축전기가 저항값과 같은 R이라는 용량 리액턴스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는 이제 B로 연결했습니다. B로 연결하면 보니까 지금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이렇게 되면 있는 거죠.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가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전류값과 여기서의 전류 최대값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걸리는 전압도 어때요?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도 V0, 여기도 V0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하나 먼저 찾아놓고요. 그러면 저항에 걸린 전압이 여기도 V0니까 얘랑 달라요. 루트 2대 1이죠. 자, 해봅시다. 저항에 걸린 전압 VR이 A로 연결했을 때랑 B로 연결했을 때랑 루트 2대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항에 걸린 전압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임피던스가 1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전류값이 여기가 더 크니까 임피던스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 임피던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A를 보면은요, 저항과 축전기만 있어요. 저항과 축전기만 있고 임피던스 구하려면 얘가 R이고 얘도 R이니까 여기 있는 A를 연결했을 때는 여기 R 루트 2R이 임피던스예요. 그죠? 그게 바로 임피던스 1에 해당합니다. 근데 B에 연결하면 거기에 루트 2배입니다. 루트 2배니까 얼마예요? 아, 그래요. 2R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D는 거기 보면 루트 2R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2R이라 해야 되고 틀렸어요.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디귿 VL이 여기 VL이 VR과 얼마의 관계 있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전압이니까 전압으로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압으로 생각하면 먼저 회로에서 A의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에는 전압으로 보면 여기는 루트 2 V0죠? 저항에 그 다음에 축전기의 루트 2 V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성된 거 얼마? 2V0인 거 알 수 있죠. 이때 스위치 A 연결했을 때 걸리는 전압, 총전압이 2V0라는 얘기는 교류 전원의 최대값이 2V0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전원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B에 연결한다 하더라도 B에 스위치 연결하면 그때 전압도 당연히 2V0가 돼야 되고 그때 걸린 전압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풀면 되죠. 자, 저항에 걸린 전압 V0예요. 축전기에 걸린 전압 V0입니다. 코일에 걸린 전압 몰라요. VL이에요. 요거 두 개 빼서 제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여기 있는 거 루트 한 다음에 요거 제곱, 저항에 걸린 거 제곱하고 얘랑 얘랑 빼서 전체 제곱. 요렇게 하면 얘랑 얘랑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루트를 벗기겠습니다. 4V0 제곱에 V0 제곱에 VL-V0의 제곱. 넘어가면 3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VL-V0는 요게 루트 3V0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V0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루트 3 되면 여기 있는 게 넘어와도 마이너스 음수를 갖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해당이 되지 않고 결국 VL은 루트 3 플러스 1V0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설 보시면 이런 과정들이 좀 생략돼 있고 답만 이렇게 결과식만 나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디귿보다 이 문제에서는 니은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회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그런 이해를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한번 고민하시면서 7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요. 꼭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이 기억만 맞았으니까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그런 부분들 나중에 수능에서도 문제가 나온다면 틀리지 않게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8번 도플러 효과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음원에서 F0의 소리가 나고 있고요. 음원이 관측자예요. 여기선 B가 관측자죠. 그죠? 관측자로 다가오고 있고 관측자는 음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멀어질 때, 다가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도플러 효과 식 쓰면 되겠죠. 이때 B가 듣는 진동수 4F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D가 소리를 F0 내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관측자가 C예요. 관측자는 음원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겠죠? 해봅시다. 자, 도플러 효과 식에 의해서 이 B가 듣는 진동수 4F는 음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속력을 라지 V라고 했습니다. 라지 V와 스몰 V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라지 V 위에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이렇게 대문자로 썼다라는 거 여러분 좀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원이 도망가니까 마이너스 V. 관측자가 도망가니까 마이너스 V.
음원이 다가오니까 마이너스 2V의 처음 진동수 F0. 왼쪽에 있는 가에서의 도플러과 식이에요. 자, 오른쪽은요. 여기에 관측자입니다. 관측자가 얼마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까? 3F를 듣는다고 했죠. 그러면 3F가 바로 관측자가 듣는 소리고 음속은 라지 V, 라지 V고. 자, 관측자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플러스 2V, 여기 있는 거 멀어지죠? 플러스 3V, 이런 식으로 F0라고 쓰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는 거죠? 라지 V와 라지 V를 스몰 V와의 관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게 F와 F0니까 여기는 F0를 넘길게요. F0 넘기면 F0분의 F가 되고 여기 있는 4는 분자로 분모로 내려가서 4 라지 V 마이너스 8V 하고 라지 V 마이너스 V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0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고 3을 이 아래쪽으로 3 곱해준 다음에 그러면 그게 F0분의 F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그걸 정리해주면 3 라지 V 플러스 9V 그죠? 분의 라지 V 플러스 2V 이렇게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4V 마이너스 8V, VV, 3V, 9V 됐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할게요. 3 라지 V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9 라지 V의 스몰 V 마이너스 3 라지 V 스몰 V 마이너스 9 스몰 V 제곱 이것이 이렇게 곱할게요. 4 라지 V 제곱 플러스 8 라지 V 스몰 V 마이너스 8 라지 V 스몰 V 마이너스 2 8의 16V 제곱이 됩니다. 요거 두 개 일단 사라지네요. 두 개 사라지고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기면 7 스몰 V 제곱 남습니다. 그죠? 아, 이쪽으로 넘깁시다. 여기 있는 걸 다 1로 넘길게요. 다 넘기면 얘랑 얘랑은 계산돼서 6 라지 V 스몰 V 되고요. 그죠? 요거 넘어가면 일단 라지 V 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라지 V 스몰 V 되고요.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7 V 제곱 되고 이게 0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7 1 1 하면 요 식이 완성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 마이너스 7 라지 V 마이너스 7 스몰 V 하고 라지 V 플러스 스몰 V가 0이 나오는데 라지 V는 7V 또는 마이너스 V예요. 마이너스 V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7V라고 쓸 수 있고 그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 있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위에 있는 도플러 식을 이렇게 두 개 세우는 건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인수분해 나오죠. 전개해야죠. 라지 V 스몰 V의 곱이 나오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을 잡아먹거나 여러분이 막 진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쉬운 경우에 수학적인 정리하는 방법들을 우리한테 요구했던 그런 문제 필요합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몇 차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10월 전국화평에 나왔던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리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학이 곧 물리고 물리가 수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그렇게 썩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우리 9번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이 8번의 정답은 2번 체크하고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균일한 전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플러스 Q 입자가 여기 있는 A에서 이렇게 갔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B가 플러스 Q인데 점점 이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보아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전기장은 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걸립니다. 충분히 양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 찾아낼 수 있죠. 기억, 전기장 방향은 B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기억 틀렸어요. 그죠? 다음 니은 갑시다. 니은, K가 0.5, K0냐라고 했는데 일단 균일한 전기장 영역이기 때문에 등전위선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일정하게. 여기 지금 세로선이 바로 등전위선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차이만큼
또 전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번하고 2번, 요 1번하고 2번 사이의 전위차를 라지 V라고 씁시다. D만큼일 때 V니까요.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는 4D니까 2하고 3하고의 전위차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4 라지 V가 나와요. 요걸 먼저 우리 좀 해석을 하고 가야 합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여기 라지 V만큼의 전위차 V만큼을 EQ, EQV라는 에너지는 이 입자의 운동에너지 변화에 쓰였습니다. 운동에너지 변화에 쓰였는데 지금 보면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고 있으니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야죠. K0-K 이렇게 큰 데서 작은 데 빼서 플러스 값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B는 전하량이 Q인데 그 Q가 4V만큼, 4V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처음에 운동에너지, 나중 운동에너지입니다. 당연히 나중 운동에너지 크겠죠. 4K-K0 이렇게 써야 합니다. 큰 데서 작은 데, 큰 데서 작은 데. 그래서 요걸 풀면 우리 QV, QV가 지워지니까 그 지워지는 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2분의 1 K0가 K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 티귿 1과 2 사이의 전위차 얼마냐? 여러분 1과 2 사이의 전위차는 이렇게 우리가 풀었는데 바로 요 V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EQV는 K0에 마이너스 K인데 K가 지금 요거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K0 이런 식으로. 그러면 V는 이게 지금 2분의 K0죠? 그 다음에 EQ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4Q분의 K0가 되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데 거기는 8Q분의 K0가 써 있으니까 그 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맞는 거, 니음만 맞는 정답 1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배점은 2점이에요. 2점짜리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장 내에서의 어떤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이 문제에 참 좋은 문제니까요. 그걸 가지고 좀 연습해 보시고 선생님이 항상 좋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들. 문제에서 여기를 V라고 주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여기를 V라고 하자라고 하는 순간 여기는 전위차가 4V가 난다는 거.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은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연습했던, 개념 잡을 때 연습했던 그런 부분들을 문제 속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적용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골든키를 찾는 연습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10번 이제 우리 축전기 문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돼서 A와 B의 똑같은 병렬 연결이니까 전위차 V, 전위차 V로 전하가 충전되겠죠. 충전되는 전하량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Q는 그죠? CV입니다. 여기는요. Q는 QA라 할까요? 여기 QB는 ECV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모인 전하량보다 이쪽에 두 배가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열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스위치를 열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그림은 싹 없어져요. 그게 더 이상 전위차가 유지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지를 떼버리고 나면 이미 모였던 전하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전체 얼마입니까? 그래요. 전체 3CV만큼의 총 전하량이 있고요. 그 총 전하량 3CV를 적절하게 다시 배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유전체를 집어넣습니다. 유전체를 넣었는데 유전 상수가 2자입니다. 유전 상수가 2자로 유전체를 넣었다는 얘기는 얘는 안 바꿨으니까 그대로 C예요. 그런데 유전 상수가 2자로 유전체를 넣었으니 여기는 4C가 된단 말이죠. 4C가. 그죠? 그 다음 A와 B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이면 Q는 CV에서
이건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냥 식입니다. 병렬 연결이면 부위가 같아요. 따라서 그때 각각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전기 용량이 결정합니다. 1대 4만큼 나뉘어 들어가는 거죠. 자, 1대 4만큼 나눠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QA 프라임은 원래 30V만큼 있었는데 그거를 5분의 1만큼 가져가면 되죠. 전체 5 중에 1만큼 가져가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5분의 3CV가 여기에 충전되는 새로운 전하량입니다. 여기 있는 거 QB 프라임은요. 전체 30V에서 전체 30V에서 얼만큼 5분의 4를 가져오면 되니까 5분의 12CV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 용량 얼마예요? C죠. 전기 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5분의 3V가 바로 여기에 걸린 전압입니다. 전압은 둘이 병렬이기 때문에 이쪽도 5분의 3V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죠. 그동안 이런 유형의 기출문제 많이 있었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 그리고 계산도 간단한 그런 부분이라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A, 나에 대한, 오른쪽에 있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A 양단에 걸린 전위차 5분의 3V 맞았고요. 니은 B에 충전된 전하량은 가에서보다 크냐? 여기는 20V만큼, 여기는 5분의 12CV만큼 얘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디귿 축전기에 전해낸 전기 에너지는 A랑 B랑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했는데 A, B는 지금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이면 2분의 1 CV 제곱에서 V가 일정 따라서 전기 에너지는 전기 용량이 결정합니다. 1대 4로 에너지가 나뉘어 들어가겠죠. A가 큰 게 아니라 B가 4배 더 크다라고 해야 하니까 디귿 틀렸습니다. 맞는 거 기억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의 유형들은 뭐 얼마든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 정도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11번 물결파의 간섭 문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X축상에 위치한 A에서 O와 A에서 진폭과 위상이 같은 수면파가 발생하고 있다. 파장은 람다로 일정하다. 그리고 OA는 서로 3람다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선은 각각의 파에서의 마루다라고 했습니다. X축과 Y축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각각 한번 XY를 할 때 XY 개수 찾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봅시다.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그곳을 찾는 건데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O하고 A 사이에 지금 보면 세 파장의 3람다만큼의 그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요. 여기 있는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쓰냐면 점선과 실선으로 골과 마루, 골과 마루를 계속 반복되는 그림을 통해서 연습했었는데 지금은 다 마루만 준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가 O고요. 여기가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파장, 3파장. 그러면 3파장이면 여기 이렇게 파장 3개의 파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 중간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가운데 딱 센터 어디입니까? 같은 거리에 떨어진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전파원으로부터 또는 오른쪽에 있는 전파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센터에 있는 보강간섭인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가 바로 보강간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강간섭이 있는 곳에서 상쇄간섭인 곳을 찾으라 했으니까 상쇄간섭은 경로차가 얼마? 2분의 람다인 곳, 또 2분의 3람다인 곳, 또 2분의 5람다인 곳, 2분의 7, 2분의 9 쭉쭉 나갈 텐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 범위 안에서만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쪽에 3개면 여기도 몇 개입니까? 3개 아닙니까? 앞에서 X축에는 6개의 상쇄간섭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중간에 센터에 보강간섭이 있습니다. 보강간섭이 있는데 상쇄간섭이 이쪽에 세 개,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였으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Y축. 이 Y축에 있는 상쇄간섭은 몇 개냐라고 했는데 보세요. 위쪽으로 몇 개 갑니까? 하나, 둘, 세 개 가죠. 아래쪽으로 하나, 둘, 세 개 가기 때문에 Y축으로 여섯 개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X축 여섯 개, Y축 여섯 개인 4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의 상황은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과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가 원래 배웠던 문제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러한 방법들을 문제 속에 좀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결팔 간섭 11번 문제 그렇게 해결했고요.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A 1번 매질, 2번 매질, 3번 매질, 다시 1번 매질이 있는데 거기에 입사각과 또 여기 30도, 60도 이렇게 각도를 줬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굴절각입니다. 입사각과 굴절각. 여기 지금 입사가 45도죠? 근데 이게 지금 30도입니다. 이게 30일 것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굴절각은 법선과 우리한테 필요한 각은 여기 있는 30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30도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죠? 굴절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30이에요. 그런데 법선과 이런 요각이 이제 굴절각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금 60, 여기가 90, 여기가 30이니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면 1번과 2번 매질에서 우리 1번 매질의 굴절률 N1이라고 씁시다. N1 sin 45도는 N2 sin 3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요거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니까 루트 2 N1이 N2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 2, 3 봅시다. N2 입사각 30이니까 sin 30은 N3, N3의 sin 60이 되고요. 요거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N3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요. 3번에 대한 1번 매질의 굴절률을 우리한테 찾으라고 했고 3번에 대한 1번 매질의 굴절률은 V1, V3, V1, 람다3, 람다1이지만 굴절률을 쓸 때는 여기가 1번 매질, 여기가 3번 매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N3는 얼마? 루트 3분의 N2가 되고요. N1은요? N1은 루트 2분의 N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요거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오고 요게 바로 답이에요. 답인데 거기는 유리화를 시켜놨죠. 루트 2, 루트 2 해놓으면 2분의 루트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면 저렇게 굴절률하고 입사각이나 굴절각의 관계를 찾는 것들 어렵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들 통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법선과 이루는 법선과 이루는 굴절각 또는 입사각. 입사각 나왔으니 굴절각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해 줄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12번 됐고요.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요. 가나는 길이가 L과 EL, L과 EL로 1차원 상자 폭이 다르고요. 양자수 N equal 1, 2, 1, 2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물리량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N equal 1일 때의 전자의 운동량 크기 얼마냐. 여러분, 운동량 크기는 람다는 P분의 H니까 P
P로 바꾸면 람다분의 H라서 람다 찾는 거죠. N equal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 2L이고요. 파장이 여기는 4L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파장이 1대 2니까 운동량은 2대 1로 왼쪽이 더 가에서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은 나에서 큰 걸 찾는 거니까 기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니은 N equal 2일 때 X는 2분의 L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밀도. 여러분 지금처럼 확률밀도를 물론 이제 제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여기 있는 0은 어차피 제곱해도 0이고요. 최대 폭을 갖는 건 제곱해도 최대 폭이니까 그 부분으로 바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 얼마? 2분의 L 위치입니다. 2분의 L이고 N equal 2일 때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여기가 바로 2분의 L 위치입니다. 이쪽이 더 발견 확률이 크니까 나가 더 크다. 니은 옳은 내용이고요. 그렇죠? 다음 디귿. 전자가 N equal 2에서 N equal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정리합시다. 먼저 에너지 식을 외워야죠. N번째 궤도에서의 에너지 식은 중요합니다. 8ml 제곱분의 n제곱의 h제곱이에요. 처음에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유도하는 과정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수능에서는 이 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이 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문제죠. 그죠?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외워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n equal 2일 때 가거나 나거나 8이나 m이나 h제곱은 똑같아요. 나와 있는 거 l제곱과 n제곱만 남았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가에서는요. 가에서는 n equal 2일 때는 l 제곱분의 4 빼기 n equal 1일 때는 l 제곱분의 1이에요. 따라서 l 제곱분의 3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나에서는요. 2l이니까 2l을 제곱하면 4l 제곱분의 4 빼기 4l 제곱분의 1이니까 4l 제곱분의 3 이렇게 우리 찾아낼 수 있고 바로 가에서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우리 나에서 큰 걸 찾는 건데 여기도 가에서 크니까 디귿도 해당이 안 되겠죠. 맞는 거 니은만 맞는 정답 1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차원 상자의 가치인 저 원자의 에너지나 파장 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내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문제인 만큼 연습 여러 차례 하시고 공식 잘 외워서 문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 또 우리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14번 문제가 아마도 여러분 그 받은 해설지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지금 14번으로 바로 오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함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선이 세 개예요. A, B, C가 있고 B는 다 줬어요. 방향 줬고 전류의 세기도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O점에서, 그죠? O점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 있는 B는 전류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이 이 방향. 우리한테 관심 있는 방향은 관심이 점은 여기니까 이 도선 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크기는요 K의 R분의 I예요. 떨어진 거리가 D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바로 요게 K D분의 I입니다. 그런데 이 O점에서 A와 C, B까지 다 합해서 자기장이 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A하고 C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면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똑같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똑같으면 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요 점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 방향은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둘의 합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바로 이 방향일 겁니다. 대신 요거 몇 도? 90도가 돼야 돼요. 그죠? 또
C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C에 대한 것도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고 그 둘이 합성한 게 X축 방향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같아야 해요. 결국 이 둘의 합성이 바로 왼쪽에 있는 KD분의 I랑 똑같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요 그림이 살짝 작으니까요. 선생님 오른쪽에 좀 대빵 큰 걸로 그려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쪽에 있는 A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거기에 수직하게 자기장이 있고 그 자기장이 하나 더 C거에 의한 거랑 합성된 게 우리 아까 봤던 요 길이랑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걸 X라고 한다면 그 X가 두 개가 더 가야만. 왜냐하면 A에 의한 거 하나, 그 다음에 C에 의한 거 하나가 더해져야지 XX에서 우리 왼쪽에 있는 KD분의 XI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가 바로 D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ED고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5 D란 말이죠. 여기 90도입니다. 여기를 우리 세타 1이라 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90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타 1이죠.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요게 세타 2. 여기 이제 세타 2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작은 삼각형에서 얘가 지금 세타 1이, 요게 지금 세타 1이거든요. 그죠? 그럼 요게 지금 세타 2입니다. 요게 세타 2예요. 요게 지금 세타 1이죠. 요게.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요 길이 X. 요기 X. 자, 우리 요걸 A가 맞는 자기장이니까 BA라고 쓸게요. 그러면 BA 자기장 세기에 뭐 사인 세타 원이면 요게 지금 뭐냐면 X 한 칸이거든요. X 한 칸. 그게 몇 개가 있어야? 두 칸이 있어야 그게 누구랑 똑같은 거죠? KD분의 I랑 똑같은 거죠. 크기가. 맞습니까? 바로 요렇게 식을 만든다면 게임 끝. BA는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이죠? K의 떨어진 거리 얼마? 루트 5D분의 전류색이 몰라요? IA라고 쓰겠습니다. 사인 세타 1은 여기 있는 세타 1으로 크게 루트 5D분의 D예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이죠. 그죠? D 지어서 루트 5분의 1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사인 세타 1은 루트 5분의 1이고요. 거기에 두 배를 해야만 XX 두 배를 해야만 얘랑 같아지니까 KD분의 I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지에 보면 아래에 있는 요 결과식만 써있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은 과정 때문이에요. 수학적인 작도와 삼각함수에 대한 각의 배분 이런 것들이 이번 14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닌 물리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도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차례 연습을 좀 해두시고요. 여기 있는 거 D, K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I, A, 그 다음에 5분의 2가 I이므로 결국 I, A는 2분의 5I가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꼼꼼하게 한번 처음부터 잘 해석해 보시고요. 문제 속에 있는 그림이 조금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그 그림만 이용하면 조금 이렇게 각들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15번 가보도록 하죠. 자, 평광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P하고 Q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쪽에 있는 A 영역은 P만 통과한 영역, 여기 있는 건 C 영역은 Q만 통과한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P와 Q 모두 통과한 영역입니다. 그 중에 A의
빛의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고요. C도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된 사람은 좀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고, 중요한 거 이미 온 빛은 무슨 빛입니까? 편광된 빛이기 때문에, 편광된 빛이기 때문에 편광판 하나만 통과해도 이렇게 어두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기억 가겠습니다. 기억. T1일 때, 여기죠. T1일 때 B에 도달한 빛의 세기는 0이냐 라고 했는데, B는 지금 A, 여기 PQ 사이를 지나간 같이 함께 통과한 빛이거든요. 근데 지금 A랑 C를 보면 평광축이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두우니까 수직할 때 아닙니까? 수직할 때 겹쳐져 있는 B에는 빛의 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어두운 그런 밝기가 0이니까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되겠네요. 기억 맞았고요. T2일 때 여기입니다. T2일 때는 둘 다 밝아요. 평광축이 나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직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편광현상으로 빛이 횡파임할 수 있다. 이거 뭐 문제를 확인하지 않아도 편광은 빛이 횡파라는 증거라고 우리 공부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 디귿 3번 정답 하겠습니다. 자, 15번 심플한 문제니까 요 정도 하고요.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컴퓨터 산란 실험이죠. 아마 이 문제도 선생님 답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뭘 놓치면 안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지에 있는 입자 A의 X선, 람다 제로인 X선이 갑니다. 그 산란됐어요, A는. 그 다음에 이 X선도 산란됩니다. 그 산란된 빛이 또다시 B를 때려요. B 갑니다. 그 다음에 산란된 파장이 람다입니다. 처음에 보다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장보다 점점점 파장이 길어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 빛을 입자라고,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으로 생각하고 광전효과를 해석했기 때문에 말끔하게 광전효과의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었다. 빛의 입자성이라는 얘기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 그죠? 에너지도 보존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빛을 운동량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처음 입사된 빛이 플러스 X방향이라면 튀어나온 빛이 마이너스 X방향이에요. 그럼 운동량은요?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V면 여기는 마이너스 V란 말이죠. 따라서 람다는 P분의 H에서 운동량 P는 람다분의 H이니까 운동량의 차이, 처음 운동량 람다 0분의 H 빼기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람다분의 H 한 것이 여기에 있는 A입자의 운동량과 여기 있는 B입자의 운동량을 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람다 0분의 1 플러스 람다분의 1의 H가 얘랑 같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람다 0가 더 작아야 하죠. 틀렸고요. 니은, 컴퓨터 산란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준다. 맞았고요. 디귿, A, B의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니은과 디귿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흑체 복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실험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 파장의 상대적인 세기와 파장 관계, 그 아래쪽 밑넓이가 넓은 A가 온도가 높다라는 거 우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기억, 필라멘트의 온도는 A가 B에서 높다. 맞았고요. 니은, 전압이 3V일 때 결과는 B냐라고 했는데 3V와 6V가 있어요. 전압이 낮으면 에너지도 낮아요. 에너지 낮으니까 바로 3V가 바로 B에 해당하죠.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실험 결과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연속점이라 된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연속점 아닙니다. 이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어요.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뭐 요 정도 설명만 드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자, 알파 입자, 아, 알파 붕괴, 이건 양자 터널 현상이죠, 그죠? 알파 입자가 입자가 이제 방출되는 모습, 오른쪽에 포텐셜 에너지에서 오른쪽으로 거리 아래 따른 포텐셜 에너지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억. 알파 붕괴 현상은 양자 터널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았고요. 니은 R0, R이 R0보다 작은 곳에서는 알파 입자 에너지 항상 U보다 크다. 아니죠. 양자 터널링은 원래 포텐셜 장벽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터널링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디귿. 가의 원자 핵에서 알파 입자가 언제 방출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고요. 뭐 무난하게 그리고 쉽게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19번 열역학 1법칙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고도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가 왜 이만큼이지? 라는 것 때문에 쌤하고 이제 강의를 듣고 해결하려고 온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톤이 있지만 중간에 고정된 금속판이 있어요. 수능에서도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만 나온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중간에 서로 열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금속판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된 금속판을 문제에서 주게 되면 왼쪽 A와 B 사이에 열 전달이 일어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둘의 온도가 어때요? 같아져야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멈춰있는 경우에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아요.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다는 얘기는 피부에 있는 NRT에서 문제에서는요. 지금 기체에 1몰씩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피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몰수 같죠? 기체 상수 같죠? 결국에는 온도도 같고요. 그죠? 다시. 자, 피부의 NRT에서 피부의 NRT에서 지금 몰수 같죠? 기체 상수도 같죠? 고정된 금속판이라서 두 기체의 온도도 같죠. 근데 부피도 같아요. 그 얘기는 압력도 같습니다. 여기 압력 P, 여기 압력 P랍시다. 왜냐하면 이쪽이 대기압이 압력이 P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압력이 같아야 딱 피스톤이 멈춰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 P면 여기 P고 얘도 P란 얘기죠. 일단 먼저 압력이 같은 거 하나 찾아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A에다가 열을 줬어요. 열을 줬더니 부피가 늘어납니다. 부피가 늘어났는데 이쪽은 고정되어 있는, 딱 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용서를 이렇게 압축을 시킨 거죠. 어쨌든 부피가 늘어났어요. 3분의 V만큼 증가했습니다. 열을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전달,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금속을 통해서 열이 전달됐고 오른쪽에 있는 B도 열을 받아서 자기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 쓰이면서 또한 외부로 E를 했습니다. 부피가 얼만큼? EV만큼 증가했어요. 자, B의 온도가 여기에서보다 여기를 뭐 우리 예를 들면 T라 합시다. 이쪽의 온도를 T라 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오른쪽에 대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피스톤을 쭉 밀었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이 P가 맞아요. 그죠? 압력은 P인데 부피가 두 배 되었으니 여기서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2T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배가 된다고요. 자, 압력은 똑같으니까 우리 여기도 빨간색으로 P라고 씁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핀이 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압력이 P라 하더라도 이쪽은 압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압력을 찾는 게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건 Q가 얼마냐라는 건데 Q는 여러분 보세요. Q는 지금 A에만 줬지만 중간에 열을 전달시킬 수 있는 금속판이 있기 때문에 A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요. B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A가 E를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B도 E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바로 Q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쉬운 것부터 갑시다. B부터 갑시다. B가 온도가 두 배 증가했고 그 다음에 압력은 그대로 일정하니까 요거 구할 수 있겠네요.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2분의 3 nr 델타 t예요. nr 델타 t. 그런데 그게 바로 델타 pv입니다. 여기가 지금 pv, 여기는 epv. 따라서 델타 pv는 pv만큼 변화했죠. 결국에는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우리 2분의 3 pv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고정된 금속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전달되는 열이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아요.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서의 온도나 여기서 온도가 같거든요. 얘가 ET면 여기도 ET예요. 여긴 T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온도 변화가 같으므로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곧 누구랑 똑같습니까? 그래요. A의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도 같아요. 두 번째. 두 개 풀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됐고요. 자, 세 번째. 구하기 쉬운 것부터. B가 외부로 한 1 합시다. 왜냐하면 압력이 일정하거든요. 압력이 PV로 일정하면, P로 일정하면서 V가 2V가 됐거든요. 그럼 요만큼 외부로 1을 하죠. 그죠? 얼마큼입니까? 그게 바로 WP는 요 면적 PV만큼이에요. 자, 이제 제일 이 문제를 풀 때 골치 아픈 게 바로 WA입니다. A가 이제 외부로 한 2를 구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게임 끝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막 주저리주저리 막 설명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딱딱딱딱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가 한 1만 구할 수 있으면 네 가지를 다 완성시켜서 우리 조립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A를 풀겠습니다. 먼저 그림 잠깐 좀 보면서 A를 상기시키고 갈게요. A는요, 처음에 압력은 P였어요. 그 다음 부피는 V, 온도는 T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온도는 ET, 부피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뭐까지? 압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T가 두 배 됐어요. 부피 나왔어요. 압력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요. 압력과 부피를 하나 그리고 처음에 가에서는요, 압력이 원래 P였고 부피가 V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가 온도가 T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게 비례하면서 증가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압력은 몰라요. 몰라요. 얘를 알아야 이 아래에 있는 민넓이가, 이 민넓이가 곧 A가 한 1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여기가 T면 여기가 얼마? ET란 말이죠. ET. T가 지금 얼마예요? PV에 해당하는 게 바로 T예요. 그러면 ET에 해당하는 3분의 4V라면 여기에 압력이 얼마여야 딱 위아래가 맞을까요? 바로 2분의 3P면 딱 맞죠. 그죠? 여기가 바로 2분의 3P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면적 요거 여긴 P고 여기는 3분의 V니까 3분의 1PV고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의 면적 바로 12분의 1PV라서 전체 면적은 12분의 5PV고 이렇게 우리 해설에 12분의 5PV가 WA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 이쪽 할까요? 둘, 셋, 넷. 그죠? 왜냐면 요거 두 개가 똑같이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하면 우리 정답 2번 12분의 53PV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들 고난도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맨 뒤에 4페이지에서 우리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만드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 잘 연습하시고 어떤 물리량들끼리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지
또 중간에 고정된 금속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연관돼서 좀 정리해 두시고 나름대로 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번까지 했고요.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 영역 1번과 자기장 영역 2번이 있는데 여기 있는 X입자는요.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장 영역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이 Y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 얘기는 X랑 Y가 서로 반대 부호의 전하라는 얘기죠. 지금 자기장 영역이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X입자랑 Y입자는 아 부호가 반대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서는 그대로 여기 수직으로 들어가서 수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지름이 바로 D예요. 그죠? 여기는 근데 수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지름을 구해야 합니다. 그림이 좀 작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 4분의 1번을 지났죠. 그러면 아마 반지름이 여기는 수직하니까 아마도 여기서 얘가 지금 이렇게 V로 들어가면 거기에 수직하게 힘을 받으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수직하게, 그죠? 수직하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지금 얘가 60도예요. 여기가 90입니다. 얘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8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얼마입니까? 30이죠. 30.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거에 우리 반지름 R이니까 반지름 R에다가 코사인 30도 한 것이 바로 요 밑변 길이 D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 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반지름 R이 루트 3분의 2D라는 걸 먼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R은 BQ분의 MV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전하량 같다 했고요. 똑같은 자기장 영역을 지나가니까 자기장 세계도 같고요. 그 다음에 질량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반지름의 B가 곧 속력의 B더라. 반지름 B가 지금 얼마입니까? 반지름 B가 여기가 D예요.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D를 지웁시다. 지우고 1대 루트 3분의 2가 B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력 B도 똑같이 1대 루트 3분의 2의 B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속력이 왼쪽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VX를 할까요? X입자의 속력이니까 VX 대 그 다음에 VY가 얘는 VY는 속력이 나와 있어요. 얼마로? V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1대 루트 3분의 2라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3분의 2 VX가 V가 나오고 우리가 구하려는 VX는 2분의 루트 3 V가 얻어지네요. 요게 보기 있지 않을까요? 아, 요건 지금 뭡니까?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요 C점에서의 Y의 속력을 구하는 건데 그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왼쪽에 있는 X입자의 속력을 구했습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 자기장 영역은 입자가 지나가는 속력에 수직하게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은 자기력은 힘은 일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여기 입사한 속력이 VX면 VX 이렇게 나거든요. VX로 속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전기장 영역이거든요. 이 전기장 영역은 전기력이 일을 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가 그림에서는 요 A점에 입자를 가만히 놨더니 얘가 점점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전기력이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죠. 처음에 속력 0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들어올 때 속력이 2분의 루트 3 V이기 때문에, 그죠? V이기 때문에 이때 전기력이 한 일은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에 쓰이고 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제곱하면 4분의 3 V제곱이 되고요. 8분의 3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는 운동 에너지 증가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똑같은 전기장 영역에 반대 부호의 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소하는 양도 얼만큼? 이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는 V가 VVVV로 여기서 V인데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VY라고 합시다. 아, VC라고 해야겠네요. VC. V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속력보다 이때 속력이 느리겠죠? 그러면 그 속력의 속력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VC 제곱을 뺀 것이 바로 얘랑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8분의 3 MV 제곱과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우리 일단 M을 먼저 지울까요? M 지우고 난 다음에 요거 넘기죠.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VC 제곱 남고요. 얘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7V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2, 그 다음에 요거 4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VC 제곱이 4분의 7V 제곱이란 얘기고 그러면 VC를 구하면 마이너스는 빼버리고요. 그죠? 2분의 루트 7V만 남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루트 7V라고 되어 있는 4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죠. 반지름을 구해서 왼쪽 경우와 오른쪽 경우에 힘이 해준 E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속력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상당히 괜찮은 문제죠. 그죠? 아마도 이런 문제들을 시간을 느긋하게 가지고 여러분 문제 푼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0분 안에 20문제를 풀다 보니 앞에서 수학적인 것들을 좀 해결하고 오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등급 컷이 30점대 초반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산 과정이 복잡했거나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물리2는 문제집이 많이 없잖아요. 기출문제는 많이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뿐이어서 문제집이 많이 없어 연습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10월 학평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D-30이에요. 이번 시험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30일 동안 우리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례차례 4월 학평부터 10월 학평까지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요. 꼼꼼히 챙겨보면서 오더노트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정말 실전에 수능장에서 여러분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10월 학평 해설 마치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시험은 이제 수능뿐입니다. 수능 때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공부하시면서 고득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유재였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